기본 연청데님과 포인트줄 연청데님, 섹시한 느낌의 연청데님 이렇게 세 종류를 각각 싼 버전과 비싼 버전으로 추천합니다. 기본 연청 싼 걸로는 토피 와이드 데님입니다. 무신사 바지 랭킹에 늘 있는 그 제품으로 적당한 와이드 핏의 색감이나 품질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이 가격이면 박음질 조잡하고 원단도 싼 느낌 팍 나는데 그런 거 없이 무난해서 전투용이나 입문용으로 추천합니다. 비싼 걸로는 모드나인의 올드버디 데님입니다. 터키산 데님 원단에 일본 금속 부자재의 이탈리아 가죽 패치를 사용했습니다. 워싱 자연스럽고 핏과 색감 모두 좋습니다. 연청 와이드 핏 데님 비싼 걸로 오래 입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은 포인트용으로 무텐다드 핀턱 데님입니다. 적당한 와이드 핏의 색감 이쁘고 앞쪽에 핀턱 디테일이 있어 포인트 주며 입기 좋은 제품입니다. 쿠폰 먹이면 4만원대로 가능하고 사이즈도 다양해서 너무 좋습니다. 비싼 걸론 유니폼 브릿지 핀턱 와이드 데님입니다. 원단과 부자재가 더 고급이고 감성 한 스푼 더 들어간 제품입니다. 부담 없는 치트키 바지 찾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섹시한 느낌으론 토피 세미 부츠컷 데님입니다. 밑위가 짧고 살짝 부츠컷 느낌이 나서 다리가 길어 보입니다. 세로라인 워싱과 색감이 유니크하고 시크한 느낌의 데님입니다. 고급 버전은 모드나인 텀미온 데님입니다. 이름부터 흥분되는 모델로 섹시하고 거친 느낌 물씬하는 제품입니다. 부자재나 원단 모두 고급이고 핏과 워싱도 어설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드나인 데님의 가장 큰 강점은 허리부터 힙라인을 이쁘게 잘 잡아줍니다. 단점은 작은 사이즈가 없습니다. 27 사이즈까지 나와줬으면 하는데 아쉽습니다. 저는 28 사이즈 물에 담궈서 줄여 입습니다.